주문하신 마법의 물 나왔습니다. 고마워 아가씨. 진, 너도 앉아서 한잔해. 네 것도 주문했어? 너무 풀어져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클레가 걱정되는 거야? 걱정 마. 알베도랑 같이 있잖아. 진단장 케이야! 너희가 어떻게 여기 있어? 어, 이게 누구야?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앨리스 씨가 말한 서프라이즈가 너희였다니. 안녕.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설마 세계를 구했다는 명성이 자자한 용사가 너희 둘이었어? 다 우리가 한 건 아니야. 굳이 따지면 우린 용사 일행 중 하나였달까? 그것도 대단하지. 역시 훌륭한 기사는 어디서든 명예를 잃지 않는군. 우린 앨리스 씨의 초대장을 받고 온 거야. 시간 되면 클레랑 같이 동화세계에서 휴가를 보내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 그땐 동화세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 정말 적절한 비유였어. 오자마자 클레가 잔뜩 신이 나서 돌아다니길래 걱정했는데 알베도가 자기가 돌볼 테니까 마음 놓고 즐기라고 해줬어. 알베도의 배려를 거절하면 되겠어? 그래서 진을 데리고 이 세계의 주점으로 온 거야. 넌 그냥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모처럼의 휴가인데 제대로 즐겨야지. 하긴 나도 가끔은 긴장을 풀어야겠지. 아니면 앨리스 씨의 호의를 저버리는 게 될 거야. 근데 있잖아, 바텐더한테 뭐 주문했어? 당연히 이 주점의 대표 메뉴를 달라고 했지. 이 세계의 문화를 제대로 느껴야 하지 않겠어? 응? 페이몬,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서. 자, 어서 마셔. 어? 뭔가 조심할 게 있나? 빛깔은 그럴듯한데. 어디 맛을 볼까? 난 안 마실래. 근데 그럼 음식을 낭비하는 게 되려나? 아, 페이몬, 이거였구나. 나도 전에 마셨었어. 너만 당한 거 아니야. 알겠어. 아 참, 초대받은 사람은 우리뿐만이 아니야. 콜레이도 왔더라. 저기 큰 나무 쪽으로 가길래 인사는 못 나눴지만. 방울바람 왕국말이지? 오랜 친구들이 모이니까 파티라도 하는 기분인걸? 가서 콜레이랑 인사하고 올게. 그래, 대신 안부 전해줘. 너도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랄게. 마법의 물이 잉크였다니 정말 신기하네. 감귤량? 마법의 물이 안 들어간 음료는 없을까? 당연히 있죠.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일몰 열매? 진, 너도 마실래? 좋아, 나도 한 잔 줘. 넵, 일몰 열매 맛 두 잔이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이곳의 오두막구조는 정말 특이하네. 기록해뒀다가 타이너리 스승님한테 알려드려야지. 콜레이, 안녕. 으아, 깜짝이야. 여행자랑 페이몬? 너희도 초대를 받고 온 거야? 다음에는 초대라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네. 콜레이, 뭐 보고 있었어? 아, 숲의 구조랑 여기 사는 동물들을 관찰하고 있었어. 아니, 주민이라고 해야 하나? 종이로 되어 있어서 애매하네. 역시 숲의 순찰자답네. 근데 여긴 마법의 세계라 참고할 가치가 있을까? 어? 전에도 저 커다란 발자국 옆에 집이 있었나? 응, 여기 사는 날다람쥐들이 말해줬는데 꼬마 용이랑 모자를 쓴 사람이 지어줬대. 두린이랑 모자구나.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알아? 집을 지어진 후에 뭐더라? 별길 왕성 쪽으로 갔다고 들었어. 이 이름 맞지? 응, 맞아! 근데 콜레이, 있잖아. 여기 주민들이 그 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은 거 있어? 그러고 보니 말하는 게 심상치 않았지. 과거의 오해라느니 새로운 이론으로 받아들인다느니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난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진 잘 모르지만 다들 새 집을 지어준 게 고마운지 환영회 같은 걸 연다고 하더라. 휴, 깜짝아. 그럼 나름 숲에 잘 녹아든 것 같네. 적어도 첫걸음은 잘 뗐어.
그 용한테 볼 일이 있는 거야? 응! 그 애는 우리가 이 세계에서 새로 사귄 친구거든! 우와!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점 궁금해지는걸? 아니야! 역시 다음에 얘기해줘! 난 빨리 이 신기한 세계를 더 둘러보고 싶거든! 히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케이아처럼 느긋하게 즐겨봐! 참! 케이아가 대신 안부 전해달래! 케이아 씨도 오셨어? 나도 가서 인사해야겠다! 케이아라면 아마 취할 때까지 주점에 있을걸? 게다가 아무리 마셔도 안 취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때나 가도 상관없을 거야! 맞아! 그럼 케이아 씨는 천천히 찾아뵈야겠어! 우린 슬슬 왕성으로 가볼까? 두린이랑 다들 아직 있어야 할 텐데! 참! 요즘 스메르에 흥미로운 일이 생긴 것 같더라! 하이나리 스승님도 바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가봐! 응! 여행자! 나중에 스메르에도 한번 다녀오자! 응! 나중에 봐! 종이 날다람쥐들은 가벼운 신재 덕분에 윈드필드로 나무 사이를 오갈 수 있어! 이로 인해 독특한 생태 환경이 형성됐고 아! 이런! 노트를 거의 다 썼네! 내가 잘못 봤나? 세상에! 이럴 수가! 안녕 모나! 저 멀리서부터 네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수전반에 또 문제가 생긴 거야? 너이구나! 이 세계를 구한 영웅! 수전반은 문제없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건 내 눈 같아. 이 여신상 좀 봐봐. 왜? 어디 잘못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예언의 여신! 네 스승님이잖아! 말도 안 돼! 그 할망구는 절대 이렇게 안 생겼다고! 젊은 시절? 확실히 할망구의 어릴 적 일기에 적힌 대로 유행에 민감해 보이긴 하네. 혹시 할망구가 듣진 않았겠지? 등골이 오싹한걸? 당사자의 조각상 앞에서 험담하는 건 좀 그렇지. 그나저나 모나는 스승님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본 적 없지 않아? 이게 스승님인 건 어떻게 안 거야? 이 세계에 들어올 때 수전반으로 점을 봤어. 별하늘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지. 마치 티바트를 이 시뮬랑카의 운명의 기반으로 삼은 것 같았거든? 현실의 운명을 투영한 진짜 세계의 허상. 쉽게 말해서 창조자는 거울이나 호수에 비친 그림자 속에 이 세계를 창조한 거야. 엄청 대단하게 들려! 어쨌든 계속 관측하는데 점성술식이 어쩐지 익숙한 거야. 딱 봐도 할망구의 작품이었지. 너무 복잡해서 지금의 나로서는 해독조차 힘겨웠지만 나중에 여기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별과 궤적을 주관한다는 거야. 정체를 숨길 생각도 없이 창작에 심취했더라니까. 그 일기의 스타일이랑 딱 맞아. 아니지. 이 얘긴 여기까지만 하자. 참 모나! 혹시 작은 용 한 마리 못 봤어? 덩치는 나 정도 되고 작은 날개를 파닥거리는 녀석이야. 아, 전에 사고 쳤다는 그 녀석? 직접 보진 못했는데 얼마 전에 왕성 사람들한테 사과한다고 블록광석이랑 식물성 기름을 잔뜩 가져왔다고 들었어.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사과를 받아줬대. 그렇구나. 그럼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아? 잠깐만. 지금은 부서진 바다 쪽에 있네. 주변에 사람도 많은걸? 모나도 같이 갈래? 난 됐어. 모처럼 젊은 할망구랑 같이 있는 시간이니까 할망구가 남긴 별의 궤적을 자세히 연구해보려고. 재밌게 놀다 와. 무슨 조심? 그렇게 말하니까 괜히 긴장되잖아. 그럼 갈게. 모나 나중에 봐. 한 세계의 별 하나를 짓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할망구, 당신 정말 3배 위대한 별의 학자 맞구나. 오즈발도 흐라프나바이스? 말해줘. 이 삼천세계 탄주의 눈에 비친 광경이 허망한 신기루가 아니라고? 네, 현실입니다, 아가씨. 그럼
유야 정토 왕실의 예를 갖춰 인사하지. 뭇별의 나라에서 온 지구지상한 밤의 용과 그를 모시는 모자센 시종이여. 누가 시종이라고? 안녕, 만나서 반가워 라고 하십니다. 안녕, 나도 만나서 반가워. 근데 모자는 시종이 아니라 내 친구야.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어. 모자, 두린, 드디어 찾았다. 어? 피슬이랑 오지도 있었네? 유야정토의 축복을 받은 이 세계의 여행자여. 이 별하늘 아래서 본 확률을 만난 건 운명의 인도일지니. 명예기사 오빠, 페이몬! 그동안 잘 지냈어? 히히, 클레! 여기서 재밌게 놀았어? 응, 여긴 귀여운 동물이 되게 많아! 엄청 긴 마법 열차도 있고, 구광이 사는 엄청 높은 성도 있어! 클레랑 여기 구경하면서 나도 많은 걸 배웠어. 역시 앨리스 아줌마의 마법이야. 엄마 대단해! 클레도 이렇게 큰 집을 짓고 싶어! 클레 엄마랑 우리 엄마랑 친구야? 응! 엄마가 이야기를 자주 읽어줬었는데 두린 오빠네 엄마가 쓴 이야기 정말 재밌더라. 두린 오빠? 아, 고마워 클레. 모자, 나 클레랑 놀아도 돼? 마음대로 해. 오빠, 알베도 오빠. 그래, 너무 멀리 가진 말고 이따 데리러 올게. 응, 가자 두린 오빠. 피슬 언니도 같이 갈래? 그 초대를 받아주마. 마음껏 기뻐하도록. 설령 안기 속에 숨는데도 이 단지의 눈의 위험을 직접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아가씨께서 숨바꼭질 어때? 술래는 내가 할게 라고 하십니다. 뭐야? 숨바꼭질! 우린 하던 얘기를 계속하자. 모자, 방금 말한 예언이라는 건 비가 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 네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나도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아래 아이는 언젠가 부활할 거야. 뭐? 별을 보는 마녀가 드래곤 스파인의 두린이 부활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기억에서 본 장면일 뿐이니까 틀려도 탓하지 마. 알겠어. 사실 최근 드래곤 스파인의 관측 결과도 그 예언과 맞아떨어져 두린의 심장 박동이 서서히 빨라지고 있거든. 비록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상황의 대비책을 세워야겠지. 물론 최악의 상황도 포함해서. 난 두린의 과거를 알고 있고 사태가 그렇게까지 커지길 바라진 않아.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는 편이 좋겠지. 정말 예언대로 두린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된다면 난 부활하는 게 악령이 아니길 바래.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대충 그럭저럭? 그래서 말인데 모자, 나중에 너랑 시뮬랑카의 두린도 힘을 보태줄 수 있을까? 뭐? 내가 왜? 네가 시뮬랑카의 두린을 구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곳에서의 새 여신의 존재의 의미를 미루어 볼 때 낭만적인 해석은 배제하고 대담하게 추측해보자면 이 투영된 하늘의 운명이 티바트에도 영향을 미칠지 몰라. 만약 드래곤 스파인의 두린이 부활한다면 이곳의 두린, 그리고 그 두린과 운명이 얽힌 네 도움이 필요해. 치, 귀찮게.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알베도 오빠, 저기 종이로 접은 배가 있어. 하늘에 동동 떠. 클레랑 같이 구경하자. 지금 갈게. 내 제안을 좀 더 생각해봐 모자. 모자, 나왔어. 어? 무슨 얘기 중이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우리도 가자. 다들 우리가 새로 만든 배를 보러 갔어. 어, 갈게. 뭐래? 내가 남의 일에 신경 쓸 사람으로 보여? 멋대로 남의 생각 넘겨짚지 마. 가자.
우리가 숲의 요정이랑 같이 만든 거야. 그러고 보니 부서진 바다에 사람이 훨씬 줄었네. 다들 무사히 왕성으로 돌아갔나 봐. 이 배는 이름이 뭐야? 이름을 못 찾겠어. 어? 이름? 응! 클레가 지금까지 본 배들은 전부 이름이 있었거든. 아름다운 의미를 담기 위한 거지. 두린으로 하든지. 어? 내 이름으로? 두린의 이야기가 이 세계 밖에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의미인가? 파메용의 존귀한 이름을 딴다니 본 황녀도 그 기품을 높이 사는 바야. 두린호? 그럼 두린호로 할래. 고마워 모자. 근데 있잖아,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말해. 전에 엄마 친구가 나도 여기에서 나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 나도 모자가 사는 세계에 가보고 싶어. 잠깐이어도 좋으니까. 뭐? 안 돼. 괜찮지 않아? 어차피 원래 나갈 수 있는 건데 겸사겸사 두린한테 세상 구경 좀 시켜주지 그래? 밖에서까지 널 지키고 다니라고? 내 몸은 내가 지킬게. 말도 잘 듣고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안 될까? 밖에선 안 챙겨줄 거니까 알아서 따라와. 응, 알겠어. 두린호를 타고 떠나는 건 어때? 새로운 이름을 붙인 후에 첫 항해로 여정을 여는 거야. 두린 오빠 벌써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몬드를 꼭 놀러와. 우리 집으로 오는 길을 그려줄게. 함께한 순간은 긴 밤의 무지개처럼 짧지만 유야정토는 재회의 순간을 위해 음악을 연주할지니 우리는 묵별히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만날 것이다. 아가씨께서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하십니다. 응, 새 친구들을 사귀게 돼서 기뻐. 안 가? 갈 거면 빨리 올라와. 응, 다들 정말 고마워. 모두가 전해준 축복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그 어떤 동화보다 아름다웠어. 다음에는 꼭 내가 모두의 소원을 이뤄줄게. 오즈! 본 황녀는 너를 권속이라고 부른다만 사실은 나도 너를... 아가씨,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이 오즈발도 흐라프나 바인스, 영원히 아가씨를 모시겠습니다. 역시 본 황녀가 인정하는 검은 까마귀의 왕답구나!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안녕! 또 만났네! 신기하지? 시밀랑카의 옷을 티바트에서도 입을 수 있을 줄은 몰랐어. 이 옷의 촉감이 정말 마음에 들어. 배달할 땐 좀 불편하지만 훈타인 경비대든 리얼 처남군이든 이런 옷을 입은 채 상자를 들고 뛰어다니는 걸 보면 바로 붙잡아서 신문하려 들겠지? 아무래도 일할 땐 평상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어. 이번 모험은 정말이지 최고였어! 마법세계라 그런지 신기한 것들이 가득하고 경치도 예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 참! 그 후에 나도 축복의 숲에 다녀왔어. 아몬드 장로가 난 절대로 뭐 안 핥히는 고양이라고 소개해주는 바람에 숲을 구경할 때 얌전히 발톱을 감추고 다녔어. 드러낼 생각조차 못했지. 이렇게 멋진 모험을 하게 될 줄이야. 이젠 내가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들려줘도 되겠어. 시밀랑카가 평화를 되찾은 후로 바깥 세상을 구경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겼어. 근데 위험할까봐 걱정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이드가 되어주려고. 택배 상자에 태워서 티바트를 구경시켜주는 거지. 새로운 걸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내가 제일 잘하니까. 응, 너희랑 함께하는 모험은 정말 즐겁다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때? 너희도 와서 내 왕국 구경해볼래? 나비아랑 또 테이블 극단이라도 했어? 아니, 요 며칠은 보지도 못했어.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그러네. 직접 와보면 되잖아. 국왕이라. 왜인진 몰라도 잘 어울리네. 칭찬 고마워. 그치만 국왕과 동행하려면 우리도 지위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그럼 난 왕실 전속 재봉사로 할까? 그럼 난 국왕의 호위무사? 그것도 괜찮긴 한데 내 왕국엔 그런 규칙 없어. 아 참, 그 전에 나랑 같이 오르골부터 사러 가자. 오르골은 왜? 이번 모험을 겪고 나서 오르골이 좋아졌거든. 상상해봐, 밤에 내가 잠들면 오르골 안의 난쟁이들이 발밑에 레일을 벗어나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엄청 신비하지 않아? 국왕 폐하의 동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괜찮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한테 바로 제보해줘. 그런 건 그림자 사냥꾼이나 일반인의 각도에서 보면 그냥 귀신이니까. 와, 역시 요정님이 춤추시던 것 정말 화려한 연인 무대네요. 나도 식견이 한층 더 넓어졌어. 그런데 요정님, 저쪽에서 강아지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 젠수왕이야. 성격이 좋아서 울진 않아. 착하지? 오랜만이야. 저쪽에 있는 개구리랑 똥똥지는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돼! 사람 말을 알아듣는 똑똑한 강아지로군요. 냇물, 내가 출발하기 전부터 말하지 않았나? 바깥 세상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 네, 그러네요. 근데 장로님, 그러면서 왜 제 뒤에 숨으시는 거죠? 전부 다 봅다가 무대에서 한 곡 칠까? 아카데미아 사람들이 요즘 네가 안 보인다고 하더라. 갑갑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것도 안 돼? 여기가 학교야, 감옥이야? 안 된다고 말한 적 없어. 기분이 좋아 보여서 하는 말이야. 치. 모자, 이쪽은 누구야? 조용히 해, 신경 꺼. 새 친구를 사귄 거니? 내 생각 읽지 말라고 했지? 안 읽었어. 얼굴에 다 쓰여있는걸? 치. 전부 다... 귀찮아 죽겠네.